안녕하세요. 판도라입니다. 판도라의 공동주택 경매 실무 결산에 대해서요. 제가 결산에 대해서 그 에듀파에서 강의를 했어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할수 있는 강의는 한계가 있고 줌으로 할수 있는 것도 이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결산 나는 초보고 결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시는 A에서 Z까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에듀파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이걸 하는데 이제 에듀파에다가 전혀 돈은 받고 있지 않고요. 그리고 이 물론 강의 제가 이거 찍으면 그때 이제 강의 찍을 때그 강의 찍는 거에 대한 비용은 받지만 특별히 에듀파에서 이거를 광고한다고 저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닌데,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, 그 혹시 뭐라고 하죠? 혹시 나그 시간에 못 듣는데 혹시 들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거를 찍었습니다. 아파트 공동주택 경매 실무 여기 레벨업 과정이라고 있으시잖아요. 여기를 들어가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30일, 수강 기간은 30일이고, 회차는 8차 시. 그리고 제가 강의했고요. 수강료는 4만 원입니다. 과정은요, 그 결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른 거는 뭐 이미 잘 알고 있는데, 난 결산만 처음 해봐.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론과 실습을 나눴고요. 주로 다루고 있고요. 그리고 강의 목차 같은 경우에는 1차 시는 결산의 개념 및 종류, 2차 시에는 결산 주의사항, 3차 시에는 결산 엑셀 입력 및 프로그램 사용법, 4차 시에는 결산 엑셀 입력 및 프로그램 사용법 2, 그다음에 5차 시에서 3, 그리고 6차 시에는 결산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거, 계산하는 거 1, 2로, 그리고 8차 시에는 결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과 연말 말일전표, 연도의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강의를 좀 들으시고 싶으시다면요. 네이버에다가 에듀파 이렇게 치시거나 제가 이 밑에다가 에듀파 그 사이트를 링크를 해놓을게요. 그쪽으로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. 저희가 이제 에듀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시다고요.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 초보들 완전 초보들 위한 강의를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 말고 다른 선생님이 하신 강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단 저번에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강의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찍으시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제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시간 없으시고 강의를 듣고 싶으시다면 이 에듀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제가 줌으로 일단 한번 그 줌으로 연말정산하고 이 결산에 대한 강의를 좀할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짧게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도 어쨌든 현재 뭐 프로그램 입력이라던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고 그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이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. 네,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